안녕하세요. 허브 경제 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태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죠. SDN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SDN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뭐 뉴스가 나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SDN 같은 경우는 신제품 뭐뭐뭐뭐 해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나아졌다. 최대 출력이 610와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찌되었던 간에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예. 어차피 우리가 SDN은 태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이 태양이라는 에너지는 결국은 계속해서 어떻게 나온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올라왔고 눌림 받았던 그 구간입니다. 여기 라인에서 오, 이게는 추세가 꺾였는데라고 도망가시는 분 없겠죠? 왜? 주가를 보세요. 크게 보세요. 크게. 얘가 이렇게 밀려내렸다 조정받고 나서 이제서야 역배열로 전환이 되었던 초입 구간입니다. 물론 짤막하게 보면은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야 4파까지 나왔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떨어지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요 구간에서 첫 번째 조정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얘 이제서야 역배열이 들어갔던 이때 2022년도에 역배열이 들어가서 2024년도에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첫 번째 그 눌림 구간이다라는 거죠. 여기는요,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들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여기에서 조금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주가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요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쵸? 예,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고, 여기 라인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출렁출렁 거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 근처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얘가 갑작스럽게 뭐 나는 태양광 안 해, 나는 신재생 안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뭐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러운 뭔가 악재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이 라인에선 도망갈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물론 단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 역헤드 앤 숄더의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길게 놓고 보면은 결국은 올라가는 와중에 필요한 저항과 지지에 또는 이런 등락폭이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밀려 내려갖고 지지받고 반등 나왔을 때 저항받고 눌릴 때이 161선을 이 60일선이죠. 60일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한번더 템포를 낮춰서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초입을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 초의 구간에 눌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떨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목표 수익은 25%고요. 댓글에 링크가 있고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딱두번 클릭을 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도 안정적으로 25%를 목표로 해서 저희랑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서류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야. 어디 방문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영상 보면서 클릭 두 번만 했을 뿐인데. 그쵸? 이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목요일인데 시장 마감이 됐고 이제 금요일에 하루 남았거든요.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